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 개선안 최종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삼보일배 시위에 나섰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비에 젖은 땅바닥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시 몸을 일으켜 세 걸음 뒤 절하기를 반복합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기 위해 삼보일배 시위에 나선 겁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경찰국 신설이 민주적 통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공정이 아닌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사이까지 언급됐습니다. 집단 행동을 만류하는 내용의 윤 후보자 서한문엔 썼다 지웠다 반복하는 댓글 항의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5일부터 9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던 경찰은 오늘 오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행안부와 경찰 지도부가 전국 경찰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명분 쌓기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직협 단체 행동을 정치적 행위라고 표현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 개선 최종안 발표는 모레 예정된 가운데 경찰 직협은 내일 명동 성당에서 기자회견과 1인 피켓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